회사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해주세요. 회사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누루라고 그래. 예, 누루. 누루악기? 누루악기. 예, 누루악기. 그러면 예. 그럼 이 회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예. 3년 정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누루라는 이름으로 하신 예. 거는. 그러니까 누루라는 데가 누루라는 예. 이 공방이 예, 아들이 제작을 하는 공방이고 예, 예, 예. 저는 이제 기타를 예. 기타를 만든 제작자예요. 예, 예, 예. 기타에서 예. 많이 여러분들을 둘러서 경력은 오래됐지만 예, 예. 뭐 미포인 적은 많지만 사실 예, 예, 예. 자 좀 그걸 만들다가 자 좀 뭐 형 보시다시피 예. 경기가 너무 맞죠, 안 좋고 하니까 아들이 손을 뗐다 해야 되나? 아, 예, 예, 예. 아들이 다리를 하시고 네, 아들이 다른 언니를 하고 네. 아빠가 오늘 키타고 같이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사장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사장님 성함은? 아 이름은 김자 종자 삼자고요. 예. 그리고 주로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사실 우크렐레 가지고 기타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니 옛날에 우크렐레도 했던 거고 옛날에 우크렐레도 했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 우크렐레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 뭐 제가 모르고 이제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은 거였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크렐레가 그러니까 이제 예. 몰라서 우크렐레를 모르고 이제 지금이 예. 우크렐레가 붐이 무적에 일어나가지고 그쪽에 예. 오래됐는데 어쨌든간에 자주간. 요사이는 붐이 죽었다고 봐야죠. 아 오히려? 네.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왜냐면 또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예예. 많이 죽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중국산하고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대만 뭐 이러되다 보니까 예예. 아 그래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아, 우리나라 실제로 악기 생산하는 메이커들이 많이 없어진 거네요. 많이 없어졌죠. 큰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예. 이제 소장으로 만드는 조금 이제 공방식 개념, 뭐 가족 단위 이런 데들이 아, 많고 그렇구나. 큰 문제는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처음에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 저는 이 기타를 제작한 지는 사실 무척이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그 이모부님이 예, 기타 공장 경비 실장으로 계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소개도 돼서 들어갔는데 예. 근데 이제 이모부 그 뭐야 형제의 공장이었으니까. 아, 예. 가족 공장이나 예. 근데 거기 가족 공장이라도 그때 당시도 컸으니까 한 150명 정도 이상 있었으니까. 예, 예, 예. 제가 한 45년 됐어요. 아, 되게 오래되셨구나. 네. 죄송한데 우리 연세 어떻게 되죠? 저가요? 네. 지금 66이에요. 아, 그러면 평생 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딴 걸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쵸, 또 이제 나이도 있고. 예. 뭐.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서 그럼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지금 네. 현재는 우크렐레하고 예, 뭐, 기타를 지금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통기타도 있고 전자기타도 있고 통기타를 이렇게 네. 있잖아요 종류들이 예. 우크렐레도 혹시 그러시고 나뉘는 게 있나요? 우크렐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콘서트만 만들어요. 현재는 아 콘서트라는 건 어떤 건? 콘서트는 그러니까 이제 우크렐레 중에서 크지도 않고 조그만한 거? 예, 아 그럼 우크렐레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또. 아 그래요? 테너도 있고 예. 뭐 다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나뉘어요? 예.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부식한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는 고르기만 작업을 하고 있고 슬슬 이제 다른 것도 제작을 또 해야죠. 아 다른 테너도 해야 되고 예.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테너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예. 예. 아 그러시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들지는 않으시겠지만
밴드는 시간을 보자면 우크렐레나 기타가 하나가 완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우크렐레를 만드는 시간은 소요 시간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게 예, 공방 개념에서는 예.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 공장을 얻지 않고 예.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 손수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예. 예, 주문 만약 예를 들어 커스텀을 주문한다면 2개월은 봐야 돼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그러면 저 기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걸리나요? 그렇죠. 기타도 그 정도 걸리죠. 기타나 우크렐레나 얼추 이제 비싼 거니 우크렐레하고 기타하고 이제 작다 뿐이지 예. 똑같은 공법은 똑같은 공법으로 해가지고 다 똑같이 예. 주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시 기간은 어차피 예. 그 차이가 없고 와 그러면 사실 우크렐레가 크게 작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근데 예, 이제 중국하고 저기 인도네시아 예, 제품들이 예, 예, 예. 이제 싼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한국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누루 악기인데 네. 누루에서 나오는 악기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장점이라 저는 어쨌든간에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예. 이제 생각은 그래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때까지 그러기까지 만들자 예, 예.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예. 뭐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없는 거고 예. 그러시면 만일에 제가 예. 뭐 이렇게 사장님 전 이러이러한 뭐 우크렐레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뭐 비록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 또 어떤 이런 나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기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커스텀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작 기간은 좀 오래 걸릴 네, 수 그렇죠. 있어도 네. 그러면 만일에 진짜 누군가가 정말 독특하고 나만의 개성을 담은 그런 우크렐레라는 기타를 만들고 싶어요. 일로 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만드시는 일단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통기타하고 우크렐레 두 가지 거고 예. 이제 각각의 우크렐레는 우크렐레, 통기타는 통기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 품목들을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늘려 나가실 계획이신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쵸? 게 뭐 금방 될 시간 예. 물건을 만들어서 한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모든 걸 정착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궤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딴 게 이렇게 선임돼야지 예. 그냥 이것저것 주문나가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오히려 예. 진짜 상품의 질만 떨어뜨리는 예.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